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간증 좀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랬죠. 왜요? 전도하려고요? 그랬더니만, 아니, 뭐꼭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경우에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칭찬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언제나 답변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어디서나 간증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그랬더니만,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있지요. 방법도 많고, 모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하는 방법이 많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베스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베스트가 뭐예요?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간증하는 법을 영어로 이니셜을 모으면 BEST,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맨 먼저 B는 뭐냐? Before. 무언 뭐 이전에, 그런 얘기죠? 예, 내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 전에 내 삶은 어떠했는가? 그게 이제 간증의 1단계죠. 그 다음에는 E, 이벤트입니다. 이벤트가 뭐죠? 사건이에요, 사건. 내게, 그러한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S죠? Salvation Day,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그런 얘기예요. 주님과의 그 사건을 통한 만남의 감격. T는 today, 오늘.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내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말하면 베스트입니다. 이런 공식으로 간증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강약을 넣으면 간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면서 느끼는 고민은 뭐냐면 나를 어느 정도로 노출시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를 너무 노출시킬 필요 없습니다. 뭐그 사람 이력서 제출하는 시간도 아니고 족보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풀어감 속에서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게 뭐냐면 자기의 깨어짐과 세워짐의 부분이에요. 내가 변했다는 것은 새로워졌다, 새롭게 세워졌다는 것인데 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지 저절로 세워지는 법이 영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새로워지기 원하고 변화되고자 하죠. 우리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깨어짐에 대한 수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안 깨지고 싶어요.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로 새로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말이죠. 나의 깨어짐. 내가 지금 부서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즐거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깨어진 만큼, 무언가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곱게 곱게 깨뜨리고 갈아서 당신 보시기에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요 상태, 요대로가 안 되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곱게 부숴주시고, 주님의 손에 딱 맞는 고운 진흙이 돼서, 주님이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잘 들어보면은, 자신이 뭐가 깨졌고, 뭐가 세워졌는지가 명료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증의 내용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깨어짐을 강조하게 되면은 뻘거벗은 느낌이 나고,
세워짐을 강조하면 교만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배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13장 3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영광스러워지기 원하는데 영광을 얻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먼저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린 그에게 하나님이 곧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진짜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세요. 그게 진정한 방법인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것은 삶의 모든 부분에 사실은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인정받고 싶으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분을 영화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거 다 무시하고 나 영화로워지겠어.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영화로워지려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이 자기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하고 간증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이죠.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디모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또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울지 말고 네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바울의 자기 신앙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3등분을 할수 있습니다. 6개 절인데 두 절로 딱딱 나누어집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 다음 11절에서 12절은 내가 주어가 되고 13, 14절은 네가 주어가 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믿음의 아들인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구조예요. 이 속에 사도 바울의 신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어 세 개를 한번 뽑아보세요. 하나님, 나, 그리고 너.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삼자 관계예요. 여기에 대한 고백과 이해가 분명할 때 아주 삶이 견고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스승이 제자에게 혹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간증의 아주 중요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 간증을 신학화해서 정리해 놓은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런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 신앙을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교육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수 있고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신학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좀 정신을 집중해서 오늘 본문의 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각자가 다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물을 때 구절이 대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절로 요약하는 거예요. 자, 구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언제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이죠? 언제나 구원은 하나님이 시발점이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그 구원의 과정이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었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부르셔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본문에 다 있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향한 거룩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거룩한 소명이 나한테 있단 말이지. 좋아.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남기고 쓸만해서 그런 걸까? 나의 어떤 속에 근거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깊은 뜻, 그걸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높고 깊고 은혜로운 뜻에 의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뜻을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예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래, 아무게 쓸모 있는데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하도록 하마. 이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뜻이 먼저 있어서 그 대상을 부르십니다. 아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창조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나서 이 자녀를 우리 자녀답게 길러가듯이 자녀가 된 다음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르셔서 주도적으로 이제는 자녀답게 길러가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언제 부르셨나? 언제 불렀죠? 영원 전부터 부르신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시간보다도 훨씬 이전에 부른 거예요. 아, 그때쯤 부르신 것 같아. No.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럼 이때일까?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그래서 영원전부터란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게 10절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절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봉독할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나시고 나타나시고 드러내시고,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계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고, 동시에 그 안에는 인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난다는 에피파네이아스라고 하는 말은 성취되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예언과 구원의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하여 다 성취됐어요.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역사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나타난 바 된 구원 사건은 나를 위한 것이고 인류를 위한 것이에요. 그 나타난 그 구원 방법을 만나고 수용하게 될 때 뭐가 얻어지느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을 알겠죠? 맨 처음에는 뭐예요? 뭐예요?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써 완성되는 거다. 이 전체를 합하여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럼 복음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복음에 대하여 바울은 이 복음을 들었고 깨닫고 감동되었고 복음에 붙들렸어요.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첫째가 선포자, 두 번째가 사도, 세 번째가 교사란 말이에요. 선포자라고 하는 것은 군사용어입니다. 전령이라는 뜻이에요. 전령, 적들에게 가서 우리 왕이 칼을 빼들었는데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전령이에요. 요 말을 영적으로 싹 바꾸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아멘? 선포의 내용이에요. 이 소식을 한마디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선포자입니다. 그게. 이 선포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선포자와 사도는 달라요. 선포는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권위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포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들을 세워가는 게 그게 사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사가 돼요. 교사란 한 교회를 맡아서 진리를 해석함으로써 성도들이 듣고 이해하고 거기에 응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 역할을 사도 바울이 부여받은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로서 역사하고 그리고 교회를 맡아 섬기는 이 귀한 직분을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이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기에 나의 혼신을 다해 충성했다. 이게 내 모습이다. 11절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내가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고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이 12절이 말입니다. 믿음의 진보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세 단어의 강조점이 있는데 첫째는 믿고 두 번째는 알고 그 다음에는 확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내가 이 거룩한 사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 복음은 너무 위대하고 이 사명은 거창한데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 한들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겠으며 내가 충성한다 한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 위대한 사역 앞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면서 자꾸 자신을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요. 누구를 봐야 되냐면 내가 의탁한 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알게 되고 주님을 잘 알게 되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식이 정확한 공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먼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헬라적 사고구조입니다. 이 헬라의 철학적 사고구조는 먼저는 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 다음에 그게 합당하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적 사유 구조는 반대예요. 먼저는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알게 되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패턴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방식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은 잘 안 믿어요. 알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놓고 한번 생각합시다.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를 다 알고 여자가 남자 다 아나? 모르는 거예요. 10년 동안 연구해도 몰라. 사랑해서 알게 믿어져요. 그래서 결혼했네. 그 다음부터 알아가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떤 도대체 남자인지 말이에요. 아이고 남자가 이런 건지 예전엔 미처 몰랐던 거지. 그리고요. 아 여자란 존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고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고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비로소 실제적인 지식이 생겨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내가 알고 믿을 것 같죠? 천만에 예수님 어떻게 다 알겠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먼저는 믿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런갑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 아는 바가 생겨나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야 다 소망이 있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함은, 그러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정말 갈망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 수 있느냐 이거요.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힌트는 드렸겠다. 까짓 거. 예? 그렇습니다. 믿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거예요. 못 속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그만큼 더 깊이 깊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게 돼요? 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무엇을 확신해요, 그럼? 확신의 내용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에요. 이게 믿으면서 알게 되고, 알게 되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믿도록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붙들린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붙들린 너이기에 믿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말하자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어요. 그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부름받음은 영원전부터, 그죠? 태어나기 전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가 됐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역사를. 그리고 지금까지 사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는 실수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 앞날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분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생명을 마칠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시작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사도로 역사하게 하셨고 내 마무리도 잘 끝날 수 있도록 그분이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비록 순교하게 될지라도, 순교를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용기와 담대함과 뜨거운 마음이 유지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믿게 하시고 사도로 살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순교할 힘을 주실 줄로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디모데야, 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그를 믿었고 세월과 함께 그분에 대하여 더욱 알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믿는 거다.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죽어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도 염려하지 말 것은 그가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너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가실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알게 되고 아는 자는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네가 할 일은 뭐냐? 세 번째 단계죠. 13절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먼저는 네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에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보아왔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감사하고 안심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봤지. 그러므로 너는 힘든 일 있을지라도 너도 안심하고 너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런 경우에 바울께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보여준 그 본을 네가 기억하고 그대로 하면 무리가 없을 거다. 그런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 경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14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의 내용이 뭐겠어요? 복음의 내용과 충성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충성된 삶에 대해서 나에게 본 거 있잖아. 보고 배운 거 있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면 된다. 그런데 나한테 배우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나머지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뜻이야. 그래서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기억하며 나를 본받으면 되고 또한 성령께서 너를 끝까지 이끄시고 붙들어주셔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실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하고 신뢰하고 저분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분도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감당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주고 디모데는 그 말대로 했고 그래서 바울의 뒤를 이어 거룩한 역사를 이뤄낸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말이죠. 어떤 그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책을 한 권 받았는데 그 책 저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거기다가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황명환 목사님께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왜 그분에게 감사가 되지? 그치? 왜 그렇게 되죠? 제 마음속에 아 그분이 이렇게 사는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왔어요. 사실 그분이 복음과 주님만을 위해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대화 나눌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글을 써서 보낸 거예요.
왜 이 글을 썼을까? 저분이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독해요. 그럴 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그가 뭐 해준 건 없지만 지지자를 만나고 후원자를 만나고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를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사는 분. 그래서 말 없는 후원과 지지를 느꼈나 보다. 그래서 이런 글을 써서 자기 책에다가 써서 보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 묵상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지. 서로의 아름다운 것을 본받게 하고 또 본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합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은 부르심에서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영생을 얻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가면서 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끝까지 지키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럴수록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인생의 끝까지 흐릿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고백이 더욱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할 말이 있고 본받게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본받으면서 우리의 삶은 풍요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하합니다.